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막 커뮤니티에도 중요한 얘기를 할게 있다 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 영상은 제가 원래 편집을 걸쳐서 나가려고 했던 영상인데, 좀 진지한 얘기인 것만큼 편집보다는 그냥 풀 영상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태껏 2015년부터 2019년 지금 6월까지 공포게임과 그리고 공포게임 공략이나 그런 채널로 여태껏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근데 공략보다는 이제 공략으로 유명해졌지만 제 영상의 과반수는 공략 영상보다는 다른 게임 영상들이 많죠. 공포게임이라든가.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이번에 공략이 잘안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게임의 부재, 신작 게임들이 잘안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제 건강의 문제, 갑상선 저하에 막 위험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와가지고 좀 건강이 확 나빠졌었어가지고 공략을 못 찍게 됐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래서 공포 게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족하는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은 완전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 채널 조회수도 조금씩 떨어져 있는 중이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공포 게임만 보는 걸 원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유튜브를 여태껏 했던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을 접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정말 조금씩 바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바꿀 거예요. 새롭게 유튜브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걸 공략해주는 포켓몬 푸린이라는 유튜브 그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공략, 공포 게임 공략, 뭐 액션 게임, 뭐 병맛 게임, 미연시 다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게임, 롤, 오버워치 뭐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게임을 공략해 줄 거고요.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공략, 요리 공략, 뭐춤 공략, 뭐 노래 공략, 뭐 남성의 마음을 꼬시는 공략? 막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막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막 그런 공략? 뭐 그런 공략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것도 있잖아요. 우리 푸딩이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싶었던 것들을 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공략들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내가 공략 영상을 올리면은 그 영상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은 또 추첨을 통해서 뽑을 겁니다. 제가 댓글에 뽑히셨습니다 이러고 하트랑 좋아요 준 다음에 이메일 보내주세요. 아니 이메일을 적으면요. 그 이메일로 여러분들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추 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댓글들 많은 신청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포 게임을 그럼 안 올리는 건가요, 프리님? 하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포 게임은 올릴 겁니다. 공포 게임 올릴 건데 어떤 게임들만 올릴 거냐? 신작 공포 게임 아니면 이제 그 진짜 재밌는 거 예를 들어서 막 몬스트럼급 정도는 돼야지. 인디 공포 게임 중에서도 몬스터 뭐 레이어스 오브 피어 뭐이 정도 아니면 국산 공포 게임 중에서 재밌는 거 정도의 컬은 돼야지 올릴 생각이에요. 이게 공략만 찍어서는 영상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그렇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공포 게임 정도는 올리겠지만 그러지 않은 게임은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채널을 따로 파가지고 그냥 공포 게임 영상들을 다 그쪽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뭔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첨을 통해서 뽑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것들은 쓰지 말아주세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길 가다가 비싼 차 1억 이상 되는 차 백미러를 부셔주세요. 막 이런 것들 공략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것들 막 25층에서 막 떨어지고 살아남기 공략. 무인도 가서 막어막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제 목숨의 위협이라든가, 예, 법적인 법에 걸린다든가, 남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략.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뭐 지하철 이런 곳에서 뭔가 브레이크 댄스, 윈드밀 쳐주는 공략을 해달래. 그러면 엄청나게 피해가 가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벌칙도 있잖아요. 벌칙은 이제 제가 실패할 경우 실패하게 된 영상도 올릴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벌칙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벌칙 끝에 그냥 제가 벌칙으로 목록을 한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댓글이나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벌칙을 하고 그 벌칙 영상을 또 올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이번에 제 유튜브 자세히 보면 유튜브 이제 프사와 그리고 유튜브 위에 있는 배너가 싹다 바뀌어 있는 거를 볼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트로도 지금 다시 바뀌어가지고 완전 새롭게 완전 달라지는 거의 재정비를 한 거죠. 그럼 푸린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너무나도 진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컨텐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막 팬티 공략해 주세요. 약간 이런 장난은 약간 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난 같은 거 좋은데 장난은 생방송 와서 치고 나한테 유튜브 댓글 그 신청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공략들을 저한테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